제12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11번째 대결입니다. 백성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신사팀에서 40대 주자가 등판을 했습니다. 윤현석 구단이 첫 출전을 했는데요. 이 초구가 완벽한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강다정 예, 2단을 꺾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바닥을 보여줬는데 뭐 그런 좋은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네, 오늘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숙녀팀도 이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출전할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경매의 명가 지지옥션이 후원합니다. 한국기원이 주최와 주관을 맡았고요. 프로 연승대항전은 신사 12명, 그리고 숙녀 12명의 연승대항전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네, 아마 연승대항전은 신사 7명, 숙녀 7명으로 대항전을 벌어서 이번에는 신사팀이 우승했습니다. 네, 제한 시간은 15분이 주어지고요. 40초 초읽기 5회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번에 신사팀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50대 기수들은 다 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0대 이 새로운 피, 윤현석, 이성재, 백대영 선수가 나왔고 예, 랭킹 시드를 받은 서봉수, 최명훈, 이창호 구단만이 남았습니다. 네, 이제 숙녀팀도 어느덧 4명의 선수가 탈락을 했고요. 오늘은 송혜령 선수가 윤현석 선수를 상대로 네, 대국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도전 예측의 신 이벤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저희 지지옥션배가 방송되는 도중에 이 아래에 적힌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상되는 승리팀 그리고 응원 문구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국하는 이 윤현석 구단과 송혜령 2단 이 두 선수의 기풍을 좀 본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윤현석 구단 같은 경우는 정통파 스타일입니다. 근데 정통파 스타일인데 뭐 집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날렵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몸이 건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 그 하찬석 구단하고 좀 기풍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찬석 구단의 별명이 무딘 칼날의 명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윤현석 구단이 성적을 좀 낸다면은 그 무딘 칼날의 명검이라는 그 별명을 갖다가 이어받아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송혜령 2단도 이 실리파와는 좀 먼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송혜령 2단의 바둑은 제가 유심히 관찰해보니까 이 실리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대세를 중시하고 네. 이 중앙 바둑을 잘 두는 바둑. 다시 말하면 이 전투 바둑은 능한 기사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바둑은 두 사람이 이 중앙에서 이 전투력으로 화력으로 맞붙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네, 과연 두 선수 어떤 바둑을 보여줄까요? 대국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입니다. 윤현석 9단 그리고 송혜령 2단이 만났는데요. 네, 송혜령 2단이 홀수를 맞췄고요. 그럼 윤현석 구단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100번으로 대결을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현석 구단이 한참 그 잘 나갈 때 그 당시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그 메이저리그가 유명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유명했던 기사가 바로 박찬호였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제가 왜 박찬호를 얘기하나 하고 연상이 될 겁니다. 이 윤현석 구단이 박찬호 그 선수하고 이 상당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네. 그래서 이 바둑계의 찬호박 그 당시에 그랬었거든요. 바둑계 박찬호라는 별명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 윤현석 구단이 스트라이크를 명중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예. 바로 그 이유가 윤현석 구단의 별명이 또 박찬호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방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윤현석 구단의 바둑도 여러 번 바둑을 했는데 바둑 둘 때마다 제가 윤현석 구단을 갖다가 바둑계 박찬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안다른 구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다른 구단은 바둑계 송승헌 눈썹이 워낙 짙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안조영 구단도 그 당시에 상당히 성적을 냈는데 그때는 바둑계 대조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성적을 좀 내니까 제그 별명이 말뜨지를 않고 대충 지나갔습니다. 좀 빛이 발행감이 있을까요? 네. 예. 오늘 대결하는 윤현석 9단과 송혜령 2단. 이두 기사의 대결은 오늘이 처음인데요. 이 윤현석 9단은 지금 40대, 어느덧 40대 이제 중반을 접어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윤현석 9단이 어린 나이에 입단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봄에 2명, 가을에 2명, 1년에 4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윤현석 9단이 입단할 당시에는 3명을 뽑은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만 유독 3명을 뽑았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윤현석 9단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입단대를 거치지 않고 추천으로 된 기사 1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입단 대회를 거치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입단대를 왜 거치지 않았냐면은 연구생 출신이었는데 연구생에서 6개월 내신 등급 1등급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1조부터 10조까지의 그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1조부터 10조까지 그 아마 연구생들이 있었는데 1조에서 1등을 6개월 동안 계속 내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연구생 사범이었던 강철민 8단이 이런 아이는 입단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단을 시켜야 된다 해서 입단을 시켰는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해야 된다, 모아야 된다 많이 말하는데 또 강철민 사범께서 약간 좀 뚝심이 좀 있거든요. 고집이 셉니다. 네. 이 부산 분이신데 부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관철시켜가지고 입단을 이제 시켰죠. 근데 초창기 때는 말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윤현석 9단이 성적을 내기 시작하니까 그 말이 싹 잠재워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입단한 기사가 윤현석 9단 외에 윤상현 9단도 그 당시에 같이 입단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작은 이상훈. 이세돌 그러니까 네 9단의 그렇습니다. 형제죠. 이세돌 9단의 네. 형. 그세 명이 같이 입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윤현석 9단은 어린 시절부터 정말 촉망받는 기재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엔 좋은 성적을 내서 입단을 89년도에 했는데요. 4년 후에 박가스배에서 준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이 이창호 9단을 뒤쫓는 신사인방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신사인방이 누구였냐면 김성준, 최명훈, 윤성현, 그다음에 바로 오늘 대국하는 윤현석 이네 명이 신사인방이었는데 네. 그 사인방이 다 좋은 성적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 윤현석 9단과 김승준 9단과 윤성현 9단은 군복무 때문에 군대 가면서 그다음부터 성적이 안 나기 시작했어요. 군복무에 좀 여파가 예,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최명훈 9단은 그때 당시 군대를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최명훈 9단이 혼자서 네, 이창호 9단을 계속 대항하는 그런 세력으로 남게 되었죠. 네, 신사인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요즘으로 좀 비교를 한다면 어떤 선수들의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으로 본다면은 뭐 최철환, 박영훈, 원성진, 뭐 이런 강동현, 뭐 이런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근데 그런 아주 유망하던 전도 유명한 선수가 네, 어느덧 40대가 되어서 GG 옥션배 요번에 네, 드디어 네, 선수를 뽑혔습니다. 뭐 우리에게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해설로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기사이죠. 근데 성적을 그 정도 했었나 하고 의아심에 품을 정도로 예전에는 아주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초반 3, 3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윤현석 9단이 그 이후에도 성적을 좀 냈어야 되는데 성적을 남들이 윤현석 9단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둑은 정통파 스타일인데 뭐 재주 있어 보이는 바둑이 아니에요. 좀 묵직한데 발이 느리고 네. 그다음에 수를 잘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사실은 술을 잘 버는데도 잘 버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이 성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한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었는데, 사실 그런 기사로는 우리 선배 기사였던 이 하찬석 구단하고 좀 비슷한 내가 있어가지고 네. 저는 글을 갖다가 만약 성적을 좀 냈으면 부딩 칼날의 명검, 네, 그 닉네임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그 이후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별명은 없애기도 하겠습니다. 또 이번 대회에서 만약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별명 한번 다시 부활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아, 지금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 모양은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이 AI가 내놓은 정석이죠. 두 기사는 모두 네, 저 모양에서는 워낙 공부가 잘 돼 있어가지고 거의 노타임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연구를 마친 듯한데요. 네. 자, 지금까지의 수순을 보면 형세는 호각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이 모양은 일단 정석입니다. 한 네. 가지. 네. 수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요. 예, 이 모양에서 이게 저 쳤을 때 이 수로 예전에는 호구를 쳤었거든요. 근데 호구를 치는 수가 있는 수보다 못하다 해가지고 지금은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또 저치는 수도 있었어요. 저치는 수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저기 이 지지 옥션배에서 김동면 구단과 그다음에 김동면 구단과 대항한 선수가 누가 있었죠? 허서연이었던가 누가였던가? 네, 허서연 선수가 있었죠. 또 네. 네. 그 선수와 바둑 둘 때도 이 모양이 나섰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유진 선수와 둘 때도 이 모양이 나섰습니다. 그때는 이 저치는 수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있는 수로 나와가지고. 이 모양은 거의 정석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내놓은 정석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양은요. 뭐 이 모양은 우리나라에서 그 젊은 기사들, 뭐 한국 바둑 리그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태이죠. 네, 저희가 시작부터 윤현석 구단에 대해서 굉장히 소개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면 송혜령 선수는 좀 어떨까요? 네, 송혜령 선수는 사실은 입단은 2014년도에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2017년, 2018년,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제 성적을 많이 내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황룡사배 국가대표로 나와서 세계 여자 바둑 선수권대 단체전에 나와서 우승할 때 막 견인차 역할을 했었고요. 올해는 네, 여자 바둑 리그 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 SG 골프 거기에 충남 SG 골프죠? 그렇습니다. 네. 충남 SG 골프의 이지명으로서 톡톡한 활약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이 지지 옥션배 승려팀의 명단을 쭉 살펴보니까요. 네. 충남 SG 골프의 1, 2, 3지명이 모두 뽑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남 SG가 이번에 우승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이, 네. 1지명, 2지명, 3지명이 모두 지지 옥션이 선수를 뽑혔다는 것은, 네, 그만큼 실력을 입증받고 있는 것이죠. 네, 송혜령 선수는 지난 2014년에 입단을 했으니까요. 그 시간이 아직까지 길지는 않은데요. 지지옥션배에는 벌써 이번까지 총 3번 출전을 했습니다. 네, 또 송혜령 위단은 사실 이 지지옥션하고도 인연이 참 깊습니다. 제9회 때 처음으로 출전했었거든요. 네, 당시가 입단 바로 이듬해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듬해인데 그 당시에 서봉수 구단을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서봉수 구단이 그 바둑을 지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혜령이라는 애가 굉장히 바둑이 세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네. 이 송혜령 2단이 아주 재주가 충만한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성격도 아주 밝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오정화 선수에게 잠깐 물어봤습니다. 오늘 송혜령이가 바둑을 두는데 송혜령이 기풍이 어떠냐 물어보고 성격은 어떠냐 보니까 성격이 아주 밝고 쾌활한 성격이다. 그리고 선배 후배들하고 친구들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너무 항상 이게 밝음이 있는 기사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평소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기로 또 유명하고요. 네, 아마 송혜령 선수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네
우리 유승희 캐스터가 훨씬 잘알것 같은데 뭐 좋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또 송일영 선수가 올해 여자 바둑 리그에서 우승을 한 이후에요. 네. 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팬 서비스를 또 준비하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공약을 지켰습니까? 자, 우승을 한 이후에 이 폐막식에서 또 공연을 했어요. 또 춤도 추고, 그랬습니까? 네. 춤을 췄습니까? 네, 그럼요. 또 네. 일전에 이야기를 했던 그 방탄소년단의 네. 네, 댄스곡을 직접 춤을 추기도 했었는데요. 예. 뭐, 저희는 방탄소년단의 곡 이름을 모르지만, 그 방탄소년단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줄 알았으면은, 저도 한번 폐막식 때 한번 구경하러 한번 갈거 그랬습니다. 네. 송일영 선수가 이 팔다리가 굉장히 길쭉길쭉해서요. 네. 춤을 추니까 또 태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자, 우리 이제는 두 사람의 프로필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고 바둑 얘기를 잠깐 지나가게 해볼까요? 네. 네, 이 바둑이 지금 양화점, 요즘에 양화점, 양화점을 두는 것이 대세죠. 네, 그래서 바로 33으로 들어가서 이 모양은 요즘 최근 많이 유행하고 있는 AI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양에 대해서는 뭐 서로가 호각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자, 반면에 이 나머지 세 귀에서는 요즘은 잘 등장하지 않는 모양이 나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는 이쪽을 걸치고 3.33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형태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다음에 윤현석 구단이 이수로서 걸치지 않고 3.33으로 들어갔으면 많이 요즘 등장하는 또 모습이 나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네, 걸치고 바로 이쪽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주 서로가 자기 길을 가고 있는 독특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윤현석 구단을 두고 무딘 칼날의 명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이 기풍 자체가 좀 온화하다고 해야 할까요? 예. 윤현석 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그렇게 이 윤현석 구단한테 저도 상대가 이렇게 센것 같이 느껴지지도 않고 또 이겨도 좀 약간 밋밋하고 그런 맛은 있는데 졌을 때는 어떻게 졌는지 모르게끔 무섭게 아주 이기는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사실은 또 하나 있죠.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창호 구단이죠. 근데 이창호 구단은 계속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이창호 구단이 네, 그렇게 이기면은 야, 역시 대단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윤현수 구단이 성적을 좀 냈으면은 네, 이창호 구단 못지않은 많은 팬을 아마 간직했을 것입니다. 네, 윤현석 구단은 선수뿐만 아니고요. 해설자로도 활약을 하고 있고, 네, 요즘엔 방송계에서 좋은 해설로서 이 팬들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느 분이 그뭐 사업하시면서 문인이신 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저보고 이 프로의 정의를 아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의 정의가 뭔가요? 제가 프로인데 그분은 프로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분들 사업에서는 프로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프로의 정의는 세 가지를 갖춰야지만 프로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어떤 세 가지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한 가지라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세 가지 중에서.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다면은 첫째는 프로페셔널 돼야 된다. 그러니까 1인자가 돼야 된다. 하고 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프로라고 해서 자기만 늘려고 하지 말고 이 팬들하고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이 윤현석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 1인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지금은 팬들하고 다가가서 팬들에게 바둑을 보급하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갖추고 있으면 그것은 뭐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 가지를 다 갖춘다면 금상첨화겠죠. 네. 근데 이두 가지만 한다더라도 그건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치는 윤현석 구단의 모습을 보니까요. 네. 정말 박찬호 선수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바둑은 안 보고 박찬호 선수예요. 윤현석 선수의 얼굴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송혜령 선수의 차례인데요. 아, 고민을 끝냈습니다. 네. 좋은 감각이죠. 그냥 이렇게 한 칸을 뛰어나오는 것은 이쪽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자꾸 뛰어나오는 것은 네, 이런 식으로 뛰어나와서 네, 이쪽이 점점 공격을 당하는 모습이 됩니다. 또 이수로는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둬서 올 때 먼저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네, 이쪽으로 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감각입니다. 왔을 때 이렇게 뛰어나오는 것은 이런 데 붙이는 것이 아주 적격이죠. 저 치면은 늘어둬가지고 이거는 일단 기세 눌렸고 이수로 이렇게 젖혀오는 것은 또 이쪽을 젖혀오는 것은 끊어서 네. 있는 것은 축으로 잡고 단수 치는 것은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쪽 한 점 잡게 되면은 네. 이 모양이 쉽게 살아가지고는 이런 모양은 두텁긴 하지만 중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면 이것은 이 백의 기본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은 입구자보다는 다른 선택을 좀 생각해봐야 할까요? 네,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 수는 없습니다. 보통 둔다고 한다면은 뭐 여기로 한 칸을 받거나 일단 받는 것이 사실 제일 일감을 떠오르는 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받으려고 보니까 왠지 기분이 안 좋다 이겁니다. 네. 만약에 이 모양에서 이렇게 받는다고 한다면은 네, 이것은 이쪽을 뛰어나온다 하더라도 이쪽을 뛰었을 때 여기를 안 뛰어서 흙이 둥기역이 됐으니까 네, 이 모양은 일단은 흙으로서는 좀 만족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안 받을 수도 없어요. 안 받게 되면은 붙이고 젖힐 때 이렇게 늘어버리면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네. 그때 이렇게 한 칸을 띄워놓게 되면은 이 모양은 많이 당한 형태입니다. 나와서 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끊으려고 하다가는 여기서 먼저 단두 쳐가지고 이 두 점이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흙은 지금 여기를 두는 것보다는 일단 이효과 이것은 잽으로 일단 득을 받기 때문에 다음번에 보통 저는 둔다고 하면 붙이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으로 붙이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붙이고 올 때 이렇게 한 칸 뛰어나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놓고 올 때 들여다보고 네. 나오게 되면 다시 이렇게 한 칸을 뛰어나와서 네. 이쪽을 뛰어나오면 들여다보고 나올 때 네. 계속 뛰고 올 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네. 이 모양이 다 연결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뭐 기본이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두텁게 둔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예, 끼우는 수가 조금 기분이 안 좋죠. 단두 치고 있는 것은 이 축이 문제가 되는데 축은 네. 어떻게 봐도 이 모양은 백이 좋겠죠. 그러니까 단두 치고 놓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 한 점을 잡게 되면은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정도에서 아 이건 뭐 이 정도면 기분 좋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모양은 좀 당했다고 봅니다. 프로들은요. 흙이 당한 모양이네요. 네, 이건 좀 흙이 좀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제일 쉽게 얘기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둔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런 데 함부로 못 둡니다. 뒀다가는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 석점이 살아가기가 참 용이치 않습니다. 뭐 뛰어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뛰어나오게 되면은 네, 이건 잘못하면 단면국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걸 붙여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붙이게 되면 끼우는 것이 좀 어려워요. 일로 치게 되면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막아두게 되면은 이거 단두 치고 놓고 이어서 밀면은 이렇게 잡아두면은 물론 여기 두터움을 생겨가지고 이 두터움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있지만 백도 이마가 짭짤하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식으로 한칸 씌워놓게 되면은 이 모양도 상당히 큰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초반 송혜령 선수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다
잠수를 좀 고민이 되는가 봅니다. 네. 이 붙여서 나올 때 느는 것이 한 발 앞섰다고 생각하면 먼저 이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고 올 때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오면은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어가지고 이것은 뭐냐면은 좀 느리긴 하지만 건너가는 맛이 있죠. 그리고 이 두 점이 뭔가 아직까지는 단단한 모습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둔 것도 흙으로서는 일체 하나의 책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혜령 2단 그리고 윤현석 9단의 대결입니다.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 대항전입니다. 윤현석 9단은 이번 12기 대회가 첫 출전인데요. 예선에서 김영환 9단 그리고 김승준 9단에게 승리하면서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자, 송혜령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어디에 착점을 한 거죠? 지금 어떻게 뒀냐면요. 여기를 들여다봤어요.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여기는 안 이룰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두 칸 띄웠습니다. 이 한 점은 가볍게 보더라도 이 한 점만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쪽에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리가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실리를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몇 집이냐면은 이렇게 잡으면은 16집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16집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6집 빼고 나면은 그렇게 큰 집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초반의 흐름을 AI는 100이 좋다고 보고 있을까요? 네. AI는 지금 이 모양은 100이 좀 재밌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AI는 당장의 집보다는 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뭔가 집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 당장의 집은 흙이 좀 좋아 보이지만 미래의 모양으로는 100이 훌륭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100이 좀 더 발전성이 높다고 보고 있을까요? 자, 윤현석 구단이 중앙을 크게 씌워갑니다. 일단 좋은 감각이 있죠. 요즘 선수들은 특히 좀 얼굴에 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송혜령 선수는 요즘 선수들과는 조금 다르게 표정의 변화가 굉장히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보통 표정의 변화가 없는 선수들 보고 일명 포카페이스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송혜령 선수는 여류 기사들도 얘기하기를 천녀 얼굴을 가진 것처럼 아주 표정이 여러 가지를 변화하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 송혜령 선수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형세의 유불리를 가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AI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송혜령 선수가 이제 초읽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쪽을 두는 것들, 저도 이쪽을 두는 걸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두면은 다음에 이런 정도 들어두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음에 여기 언저리가 좀 선수를 두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둔다고 한다면은 이쪽 언저리가 좀 약간 선수를 둔 데가 있거든요. 받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될까요? 당장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는 당장 여기서
억지로 문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억지로 문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쪽을 오가서 붙이는 수가 하나 있겠는데 요거는 백이 이쪽을 하나 헤둠으로써 네, 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두고 싶은 모양은 계속 쫓는다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오는 것이 한 가지가 보일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오는 것이 한 가지가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쪽으로 뛰어나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뛰어나오는 거.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일단 기세는 이쪽으로 와서 상대방이 어떻게 오는지를 일단 상대방의 응수를 보고 나서 그 여하에 따라서 내가 바둑에서는 동수상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0초 하나 상대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다음 수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송혜령 선수도 는 운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방향이 조금은 다르네요. 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네, 윤현석 구단은 지금 그 수를 네, 생각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젖혀가는 것은 수가 잘안 되고 있는데요. 네. 30초 하나 네, 젖히는 것은 늘었을 때 다음에 응수가 없기 때문에 한 칸을 뛰어나왔는데요. 이 다음에 윤현석 구단은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 백도 그냥 손을 뺄 수는 없어요. 왜 손을 뺄 수가 없느냐 하면은 손을 빼게 되면은 어떤 수가 있냐면은 지금 이쪽을 나오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쉽게 이렇게 나와서 놓고 이렇게 끊는다 하더라도 나오고 나면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이건 도망을 못 갑니다. 네, 그렇다면 연결을 하긴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서 젖히는 것은 늘어가지고 다음 응수가 없기 때문에 흙은 이렇게 둔 수가 좋은 수였고 다음에 백이 둔다 하더라도 이쪽 어딘가를 둬야 됩니다. 지금은 어디를 둬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일단은 이렇게 받는 것이 일단 제일 일감이고요.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 그래서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 제일 일감입니다. 이것은 순날 이렇게 밀고 나올 때 이렇게 붙이는 수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늘면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젖힐 때 젖혀버리면요. 이 전체가 다 끊어졌어요, 지금요. 이런 수를 노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단두친다 하더라도 이어버리게 되면은 이걸 단두친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면 이쪽이 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돌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윤현석 구단도 이제 곧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는데요. 네, 제 일감은 이쪽으로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늘고 싶어서 지금 보고 있는 초읽기를 거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 이렇게 느는 늘. 수가 한두 번째로 떠오르는 착점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지키고 나면은 훗날 여기 붙일 때가 조금 기분이 나빠요. 여기 붙일 때가 좀 기분이 나빠요. 아, 좀 연결이 불확실할까요? 받는다 하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여기 끼우는 수와 여기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끊기는 30초 모습입니다. 하나, 지금 둘, 이쪽으로 나오는 셋, 것은 끼워서 넷, 그만이죠? 다섯,
이쪽으로 끼웠으면 있죠. 일곱, 또 세 점이 잡히고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나오는 곳은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면은 이 두 점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1을 넣는 것은 이쪽을 지키고 나서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받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 눈에는 이렇게 막는 수 외에는 딴 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는 수 외에는. 네. 이 연속 구단이 좀 하나, 고민을 한다는 건 이 수를 좀 두고 싶지가 넷, 않을까요? 다섯. 네. 그러니까 여섯, 좀 내키지 일곱, 않아서 좀 두고, 여덟, 생각을 아홉, 하고 있는 것인데 열, 결국은 그래도 이런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이 장면에서만 벌써 초읽기 두 개를 사용을 네. 했고요. 다만 손을 빼게 되면 이런 데 오는 곳이 아주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이 돌려치는 맛도 있고 건너붙이는 수가 있고 끊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백도 아니 흑도 어딘가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킨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뛰어나온다 나와가지고 이 모양은 언제든지 이쪽으로 오게 되면요 이 전체에 30초, 끊어지는 수와 하나, 나를 잘 건너붙여 끊는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아, 먼저 물어봅니다. 네, 먼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이 막는 수는 유년속도 봤어요. 근데 왠지 좀 미흡하다고 봐서 좀 더 능률적인 수는 없을까 하고 자꾸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요. 네, 한 발 더 네. 나아간 착점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수의 뜻은 무엇이냐? 이 수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건 왜 안 되느냐? 받고 나서 네.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끼우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둘, 이때 얼른 셋, 요걸 하나 해놓습니다. 넷, 그럼 이걸 다섯, 받아야 되잖아요. 여섯, 그때 여기서 일곱, 이걸 단두 치고 놓을 때 아홉, 이렇게 두면은 요 먹어치는 수가 안 됐죠. 먹어쳐도 따내고 나서 이 교환이 없으면 단두 치는 수가 되는데 지금 단두 쳤다가는 이게 죽어버리죠. 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를 생각한 한 것입니다. 네. 결국은 유연숙 구단이 초읽기, 아까운 초읽기 두 번을 사용하면서 네, 나름 좋은 수를 발견했습니다. 자, 송혜령 선수도 30초 잘 받아두어야 하나, 하는 장면인데요.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착점과 함께 좀 갸웃했거든요. 네, 송혜령 선수도 보면은 그냥은 못 가는 성격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밋밋한 수는 싫어해요. 아, 좀 타이트한 수를 선호할까요? 네. 뭔가 송혜령 선수의 젊음에서는 이렇게 밋밋한 수가 본인에게는 어울리지가 않는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30초 하나. 네, 그래서 둘, 지금처럼 셋. 굉장히 타이트하게 네. 받아두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추궁을 하나요? 네. 지금 이 수도 있었고 사실상은 이 수로는 건너붙인 수도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붙인 수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끊으면은 이렇게 끊어가지고 두는 것이 좀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지금 이걸로도 충분하다. 상대방이 이렇게 늘어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도대체 30초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뭐냐 둘 하고 얘기하는 셋, 것이 유년석 구단의 생각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송혜령 선수 꽉 막아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유년석 선수가 이 저쳐가는 수 되는지 네, 물어볼 텐데요. 네, 지금 저쳐가는 수를 좀 보려고 할 텐데 네. 지금 보시면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젖히면은 놓고 단두칩니다. 물론 이어만 지면 늘어서 안, 이거는 백이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송혜령 선수는 지금 이수를 30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나오면은 단두치고 네, 따낼 때 여섯, 일곱, 여덟, 단수를 치고 이으면은 네, 이쪽으로 두는 수를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로 흑은 모두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끊는 것은 붙여서 이건 죽어버리죠. 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로 이쪽을 둬야 되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다 연결이다 이겁니다. 네. 자,
백도 만약 젖혀가지 못한다면 이 앞선 수들이 모두 악수가 될 확률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젖혀갑니다. 그런데 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왔을 때 만약에 이렇게 뒤로 물러선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쪽을 잡아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든요. 이건 망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젖혔다는 얘기는 이거를 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단도 친다는 얘기는 이걸 잇는다는 얘기인데 30초. 하나, 오고 둘, 셋, 따내고 넷, 나올 때 다섯, 여섯. 놓고 네, 이으면은 이쪽을 두면은 이런 식으로 줬을 때 그리고 재차 공격을 하겠다 이런 뜻이 같이 보입니다. 유현수 구단. 자, 송혜령 선수가 끊는 수를 좀 보류를 하고요. 먼저 집었습니다. 네. 이 편이 흙은 더 좋을까요? 근데 송혜령 선수의 지금 그 수는 약간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야지. 만약에 이 수가 없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다면은 이렇게 끊는다면은 네. 이제는 일로 찔리는 수가 있어요. 30초. 하나, 조금 다를까요? 네, 요것은 좀 기분 셋, 나쁘죠. 넷, 다섯, 받으면은 늘어둬 여섯, 가지고 이거 죽게 일곱. 안 되죠, 이것이. 네, 일을 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네. 결국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올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이 이수는 치지는 않고 악수니까 그냥 이렇게 이어두겠죠. 그럼 백두역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끊는 것은 여기 붙인 수로 죽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쪽으로 맞거나 아니면 이선에 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선에 두거나 이수로 여기 두는 것이 정수인지도 몰라요. 30초. 이쪽을 두는 게 하나, 정수인지도 몰라요. 둘.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요. 자, 지금 양쪽 선수들의 수가 한 수씩 놓일 때마다 스코어는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요. 네. 지금의 모양은, 네, 스코어는 지금 흑 쪽으로 가고 있죠. 윤현석 선수가 지금 이쪽에 둔 것은요, 이것은 뭔가 너무 둔탁해요, 너무. 네,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투구는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약간 좀, 30초. 하나. 문제가 있는 수를 뒀습니다. 네, 스텝이 조금 엉켰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스코어는 50대 50이 되었고요. 네. 여기는 뭔가 좋은 시절 많이 까먹은 인상이 있습니다. 자, 승부는 이제 다시 원점입니다. 여기는 둔다고 한다면 지금 이쪽으로 한칸 뛰는 행마가 좋습니다. 이렇게 한칸 뛰는 행마가. 30초. 약점이 하나, 많아 보이는데 둘, 그렇지가 않을까요? 네. 이한 넷, 칸을 뛰어야지만 손을 다섯, 빼면 이어가지고 여섯, 이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지금 이 여덟, 한칸 뛰는 수가 아홉. 급소예요. 네. 그냥 그걸로 두고 말았는데, 원래 모양은 이쪽으로 한칸 뛰는 것이 원래 급소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때 이런 식으로 한칸 뛰어나오는 것이. 이쪽을 뭔가 압박하는 수로서는 더 좋은 수라고 볼 수가 있죠. 30초. 하나. 이 모양도 결국은 역을 둬야 되거든요. 역을 둬야 되거든요. 근데 왠지 이런 모양에 대해 있으면은 여기 있는 것보다 뭔가 이쪽에 있는 것이 더뭐 급소같이 보입니다. 아, 좀더 좋은 네. 모양이었을까요? 상대를 위협하는 데는 좀더 안녕을 위협하는 데는 더 급소가 되는 것이죠. 여기 뭐 두는 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30초. 하나, 어쩌면은 지금 둘, 송혜령 선수는 셋, 사범님 넷, 저는 이렇게 지키려는 다섯, 것이 아니고요. 여섯, 이 전체를 일곱, 공격하고 싶어요. 여덟.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조금 미흡하고 저는 이수로서 한 이런 정도나 뭐 이런 정도로 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붙인다고 한다면은 이어두고 나온다면 놓고 이렇게 둔다고 한다면은 네, 그때 뭐이 직구자를 둬가지고 이 전체를 어떻게 공격하는 수를
노리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네, 송가래 선수도 지금 30초, 이 바둑의 하나, 중요성을 알고 둘, 셋, 넷, 2보 전진을 다섯, 위한 1보 후퇴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사팀에서는 총 6명의 선수가 탈락을 했고요. 네. 숙녀팀에서도 벌써 4명의 선수가 탈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윤정수 선수가 이긴다고 한다면은 거의 승부는 원점을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선수들은 다 쟁쟁한, 하나하나가 다 쟁쟁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30초, 그냥 1패로 나가지가 않고 최소한 1승 이상을 하고 물러난다고 한다면은 일단 자기 목숨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한 판 한 판은 굉장히 중요한 한 판이 될 수가 있어요. 송가래 선수도 지금 단은 났지만, 네, 이미 9기 때 3년 전에 이미 서봉수 구단을 격점시킨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네. 둘, 당시에 이 서봉수 구단과 넷, 문명근 2단, 아, 문명근 9단이었죠. 일곱, 네, 네. 승리를 하면서 여덟, 2연승을 거두었는데요. 네. 13번 남았습니다. 보통은 이 첫 출전에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첫 출전할 때가 얼마나 좋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재밌는 얘기를 할 때 하룻간까지 법무서운지 모르고 막 뛰어다닐 때가 좋은 것이지 자꾸 출전하다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 사람은 약하고 이 사람은 세고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그게 더 안 됩니다. 30초. 아무것도 모르고 나보단 다 세겠지 생각하고 둘 때가 더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네, 송가령 선수도 지금 첫 출전할 때는 2승을 거뒀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든지 한번 매를 맞아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픈 곳을 알기 때문에 또 상대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걸 자꾸 가늠하다 보면요. 오히려 자기의 바둑을 못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둑을 둘 때는 항상 무심으로 두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무념무상으로 둬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됐죠. 요번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이 도은구 선수가 셋, 입단하자마자 넷, 첫 출전해가지고 3연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고 여덟, 있으니까 아홉, 누구하고도 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봤어. 좋은 성적을 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도은구 선수도 뭐 두 번 출전하고 세 번 출전하고 네 번 출전하다 보면은 어느덧 이제는 이 선수는 약하고 이 선수는 세고 뭐 이런 거 자꾸 가늠하고 있으면은 거를 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자, 송혜령 선수가 어느새 초읽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마지막 초읽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어떤 점이 좀 마음에 하나, 들지 않을까요? 둘. 아, 지금 고개를 좀 절레절레 하고 있는데요. 네. 뭔가 송가래 선수의 스텝이 조금 꼬였습니다. 사실상 이 모양도 2월 두기 전에 밀고 늘 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더 스텝이 좋죠. 하나. 그럼 다음에 여기가 힘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이거 하나 밀어놓으면 여기 하반의 힘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젖히게 되면요. 그렇죠. 젖히게 되면 이 한 점이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네. 송가래 선수가 아직은 조금 네. 조금은 좀 미흡한 데가 좀 있습니다. 송혜령 선수가 좀 긴장을 했을까요? 네,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어제 이 강다정 하나, 선수도 그렇고요. 둘, 네. 신사팀에서 이제 40대 기사가 출전을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어제 강다정 선수의 바둑은 좀 서두르는 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조금 그런 것이 있었죠. 왜냐하면 어저께의 바둑은 윤영수 선수가
잘 뒀다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 강다은 선수가 너무 좀 서두른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이 상면 쪽에 나와서 끊는 것도 뭐그 당시에 이제 그 나와서 끊을 당시에 그 양상국 해설위원이 아주 좋은 문구를 하나 적어와가지고 보여줬죠. 네, 네. 양생물단 개활물연이라는 좋은 문구를 적어왔는데, 양쪽의 살아인도를 끊지를 말아라는데 양쪽의 살아인도를 하지만, 먼저 끊어가지고 싸움을 하니까 거기서 좋은 일이 벌어질 리가 없거든요. 네, 어쩌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와서 끊는 그런 일이,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강다은 선수가 거기만 나와서 끊지 않고 지켜뒀고 서서히 뒀으면은 뭐 오히려 쪽이 좀 재밌는 바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그 네. 나와서 끊으면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윤현석 구단의 페이스가 됐었죠. 마지막 자, 하나, 흑의 스텝이 둘, 조금 꼬였다고는 셋. 하지만 이 네. AI는 여전히 50대 50을 네, 지금 가리키고 바둑은 있고요. 이전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AI가 지금 뭐 51대 49, 뭐 52대 48,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요. 이게 한 55대 45 정도 되면은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60대 40, 이 정도는 많이 의미가 있고, 나중에 뭐 80대 20, 이거는 거의 사형 선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 그렇습니다. 지금의 둘, 수치는 네. 거의 넷, 비등하다고 보면 되실 다섯, 텐데요. 그렇습니다. 여섯. 지금인 이런 모양은, 아, 제가 아까 이런 거다 설명해 드렸죠. 네. 이런 데서는 이렇게 두는 거구나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송혜령 선수가 바나나 우유를 또 준비를 해왔네요. 네. 지금은 이쪽으로 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왜냐면, 뭐,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가 마지막 된다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네, 일단 집이 다섯, 단단하고, 여섯, 요 모양으로 일곱, 인해서 여기 여덟, 세력이 아주 아홉. 큰 모양은 아니거든요.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아까는 이쪽을 씌워가면 이 전체의 모양이 확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미 흙이 폭발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뭐 무난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둔것 같이 보이죠? 네, 송혜령 선수도 같은 선택을 했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제 꼭이한 점을 내축일 수는 없다 할 경우는 이렇게 밀어가는 수도 있긴 있어요. 밀어가서 둘 마지막 수는 하나, 있거든요. 둘, 근데 셋, 그것을 넷, 택할는지, 다섯. 네, 아니면 그냥 이어가지고 두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모양은 이래서 흙이 좋습니다, 백이 좋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 주위 환경에 따라서, 바둑이 이 배석에 따라서 이 정석이나 이 모양이 흙이 좋을 때가 있고 백이 좋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모양은 흙도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충무를 이용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잠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 초읽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마지막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 것입니다. 둘, 결국은 건너갈 셋, 겁니다, 아마. 넷. 네. 백도 이런 데서 잊고 막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따내고, 여기서 또손 빼는 건안 좋아요. 손 빼는 손을 거는. 빼도 끊기는 모양은 아니잖아요. 예, 하지만 이런 데손 빼가지고, 여기에 끊어져서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이게 빵 때림을 당하는 날이면은 이것은 완전 뭐 거의 뭐 창자가 뚫린 느낌입니다.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네. 물론 팔을 마지막 이긴다고 한다면 하나, 좋겠지만 둘, 팔을 이겨도 셋, 흙은 넷, 크게 자랑할 것이 다섯, 없고, 백이 여섯, 만약에 팔을 이기는 일곱, 날이면은 이곳은 여덟, 뭐 아홉. 어마어마하죠. 받아두질 않고 밀어갔습니다. 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네. 이렇게 오면 이제 손을 빼려는 의도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모양은, 이거는 따내고 있는 곳이 아니고 따내고 어딘가를 뒀을 때또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은 훌륭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송혜령 선수의 강수입니다. 네, 백에게 좀 30초. 부담을 하나, 주겠다는 둘, 의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윤현석 선수는 막아두는 대신에 좀 흑대마를 압박하는 건가요? 흑대마를 압박하는 거는 이미 다 나왔으니까 압박할 수가 없고요. 네. 이쪽을 완전히 살아두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이 되어 있으면은 여체하면은 내가 이걸 여치겠다는 것이에요. 이걸 마지막 젖히지도 않고. 하나.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까지 둘 필요는 있느냐? 이거는 없어도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요. 없이 바로 이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두 기사 모두 지금 바둑판을 하는데 동상이몽입니다. 생각은 이제 서로 다 틀린 것이죠. 선수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 수는 지금 이제 이 패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장 확실히 없앤 수이기도 네, 하고요. 이 수를 그냥 넣는 것은 저쪽에서 패가 됐죠. 근데 이 수를 네. 둠으로써 다음에 이렇게 뒀을 때 단두치고 이런 모양이 되는데 훗날 젖힌다 하더라도 이것은 패가 아니죠. 두 개가 단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는 날이면 이렇게 떼서 두 개가 다 죽어버립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바둑은 본격적인 중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 이어지는 숏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제12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 대항전입니다. 오늘 11번째 대결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윤현석 선수가 어깨를 다섯, 짚어간 여섯, 네, 그렇죠. 일곱. 어깨를 짚고 놓고 늘고 네, 달린 장면입니다. 네. 네, 이 아이는 승부 예측을 58대 42로 나왔네요. 네, 폭이 조금은 벌어졌다고도 네. 봐야겠는데요. 제가 언뜻 아까 집을 좀 쳐봤거든요. 근데 이 모양이 보면은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스물둘, 서른둘, 마흔다섯 집 정도 안 30초. 왔어요. 하나, 여기까지 하면 쉬운 집. 둘, 셋, 쉬운 넷, 집이 좀 강합니다. 다섯, 여섯, 흑집은 몇 집이냐면 일곱, 여기가 여덟. 열 집, 스무 집, 서른 집, 마흔 집. 55 정도. 흑집은 한 쉬운 55 정도가 나고, 네, 백집은 한5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은 개가 바둑인데, 백이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좀 재밌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리의 균형은 얼추 잘 맞았다고 예, 봐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은 지금 아마 기계가 아닌, 네, 인간의 사고로서 마지막 봤더니 하나, 아직은 서로가 둘, 호각인데, 셋, 백이 좀 넷, 재밌다. 이런 다섯, 정도입니다. 그냥 색 네, 깎고 두고 싶다. 일곱, 이런 정도입니다. 여덟, 아홉. 여기는 그냥 들어와야겠죠. 이 끼우는 손은 지금은 안 됩니다. 예전에 끼우는 수가 정석이었던 적도 있었던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끼우는 수가 정석일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끼우는 것은 단두치고 나올 때 노크 되면은 단두치고 나올 때 단두치고 나올 때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모양이 되면요. 물론 이렇게 둬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씌워서 30초. 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되는 모습이 되지만, 네. 이 모양을 일단 집이 좋고, 훗날 또이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양은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는 끼웠네요. 네. 끼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이걸 끼웠다는 얘기는 뭔가 중앙을 좀 노려보겠다는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기세는 이겁니다. 이렇게 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치는 것은요, 입구 이렇게 올 때,
마지막, 일단은 여기를 하나, 지켜두겠지만 다음에 이건 밀어갈 셋, 때가 거의 선수입니다. 네, 이거 우위로 쳐야 됩니다. 7, 8, 이건 기세입니다. 9, 아이고. 아, 뒤로 네, 받았습니다. 송아량 선수가 상당히 얌전합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송아량 선수의 바둑이 상당히 터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너무 얌전하게 두고 있습니다. 자, 끊어서 반발하는 것이 좀 기세로 보였는데요. 네. 지금 이 전체의 돌은요, 이 전체의 돌은 여기에 한 집이 있고요. 여기도 이음은 여기도 한 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거의 한 집 정도 모양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돌은 타화라는 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이 보였는데 셋, 네, 송아량 선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한 방 너무 아프죠. 이거 보세요. 승부 예측이 확 바뀌었죠, 지금요. 승부 예측 바뀐 게 아니고 확 차이가 많이 나버렸죠. 이런 모양은 견딜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무조건 이어야 되거든요. 네, 있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나요? 네, 지금 이렇게 입고 나서 네, 다음에 이제는 백은 아마 이렇게 쉬어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생각할 마지막, 수가 있습니다. 하나, 그거 둘, 나올 때 이렇게 셋, 잠깐 뛰어가는 것도 넷,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여섯. 제일 두터운 수로는 이렇게 눌러가는 수가 제일 두터운데 이렇게 눌러가기는 좀 싫은 자리 있죠. 네. 네, 윤현석 선수 작전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손바람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이거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일단 기세에서 딱 승기를 잡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요. 예전에 송혜령 선수 입단 초창기 때는 이런 건 무조건 위에서 끊었을 거예요. 사람이 뭐든지 많은 것을 알게 되면요, 예, 식자우환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네.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자꾸 무섭다 보면은 무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송가량 선수, 바둑은 10만 원만 이기는 겁니다. 사범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네, 이제는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약간 뛰거나 하진 않고 이렇게 늘 겁니다. 맞지? 이전 늘 거예요. 이렇게요. 네. 네. 스코어는 마지막, 조금 벌어지긴 하나, 했지만 둘, 셋, 넷, 다섯, 흙도 실리는 여섯, 많이 벌어놨거든요. 일곱, 예, 그렇습니다. 네, 윤현석 선수의 손길이 잠시 멈췄는데요. 그럼 다른 수를 찾아보고 있을까요? 지금 흑집은 한 54 정도가 났고 백집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덤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흑집이 한54 정도 나왔고 백집이 한 쉬운 집 정도가 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나와서 끊는 것을 뭔가 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으면은 여기를 끊으려는 것 같아요. 바로 끊어가는 수가 성립이 될까요? 네, 이쪽을 붙여간다고 한다면은 이걸 늘어둬가지고 네, 이쪽을 잡아야 되는데 붙자로 오게 되면은 30초. 하나, 네, 아주 기분 나쁘죠.
그래서 나가서 끊는 것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지금 느는 것이 정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은 느는 것으로 한 칸트 이렇게도 낫었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있는 게 낫었네요. 중앙을 좀더 두텁게 해야 네. 하실까요? 하나, 둘, 지금 이 셋, 모양은 아직도 나와서 넷, 끊는 것이 좀 기분 다섯, 나쁩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뭐 송혜령 선수도 가뜩이나 지금 울고 싶은데 어디 지금 뭐 파플 할데 없나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찔러 나왔는데 막는다고 한다면 찔렀을 때 막는다고 한다면은 끊습니다. 근데 끊으면은 단수를 치거나 이쪽을 누는 것이 이렇게 오면 이쪽을 붙여가지고 30초, 하나, 잘 되는 둘, 모습은 아닌 것 같이 셋. 보이죠? 이것도 바쁘고 이것도 바쁩니다. 흙이 잘 되지 네, 않는다는 이쪽으로 오게 말씀이시죠? 되면은 이렇게 놓고 근데 이렇게 늘게 되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맛보기도 볼 수도 있긴 있겠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둔 수가 있죠, 진짜. 이쪽을 둔 수가 있죠. 이쪽을 두게 되면 건너가야 되거든요. 네. 그때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네, 이건 제법 큽니다. 여기가 제법 맛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12집이 더 마지막 나왔습니다. 하나, 그럼 여기서 12집 둘, 빼고 나면 남는 게 셋, 없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냥 건너가야겠어요. 끊는 수가 좋은 수가 아니에요. 네, 송혜령 선수 어릴 때 도리도리를 많이 했나 봐요. 네, 확실히 좀 표정 변화도 그렇고요. 이 네. 제스처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송혜령 선수의 바둑은 처음 지금 제가 해설해 보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재밌네요, 아주. 뭐 30초, AI 하나, 없어도 되겠는데요? 둘, 송혜령 셋, 선수의 바둑을 볼 넷, 때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는 그냥 호구 치는 게 나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를 뒀는데요. 이거는 이쪽 호구 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호구 치는 것이 지금처럼 두는 것은 나중에 여기 끊기는 맛이 조금 있거든요. 여기가 자충이 돼야 되면은 네.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마지막 여기에 뭔가 하나, 맛이 있는 건 전혀 둘, 없거든요. 셋, 이수부터는 지금 넷, 이렇게 호구치는 주가 더 다섯. 낫습니다. 지금 윤현수 선수 이쪽으로 돌이 왔는데요. 이걸 역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향이 위쪽이었을까요? 네. 지금 일로 와서 여기가 지금 몇집 생겼지만 여기 쳐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됐죠? 백화점을 살려 나와야 하는 건가요? 살려나오기도 마지막 만만치 하나, 않죠. 둘, 네. 셋, 넷, 다섯, 지금 이쪽으로 여섯, 둬가지고, 일곱, 여덟, 이쪽을, 아홉. 이것이 없이, 이걸 둬가지고, 여기 집을 짓는 것이, 여기 한 대여섯 집 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수는 좀, 문제의 일착입니다. 네, 송혜랑 선수 네, 침투했습니다. 당연히 심투하겠죠, 누구든지. 윤현석 구단은 지금 윤현석 구단이 지금 이쪽을 뒀을 때고 노타임을 뒀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는 30초, 상대를 초읽게 하나, 몬다고 생각하면 둘, 안 됩니다, 셋, 지금요. 넷, 다섯. 지금 젖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젖히면은 치면요. 네. 어떻게 합니까? 한번 치받아 볼까요? 아, 어디 치받아? 여기를 끝나요? 여기 아니요, 치받아? 위쪽으로 아, 우쪽으로? 네. 그럼 여기를 이어버리죠. 자, 중앙을 한번 뚫고 나가면 이흙 대마를 한번 노려볼 순 없을까요? 이쪽으로? 네. 이걸 마지막 두고 나서 하나, 둘, 저는 이거 잡을 자신이 셋, 정말 없거든요. 넷, 다섯, 무서워가지고. 여섯, 네, 근데 유수연 일곱, 캐스터는 잡을 자신이 있나 여덟. 봅니다. 네. 저는 무서워서 이건 못 잡을 것 같아요. 너무 위험부담이 클까요? 예.
그렇다면 이 끊어서 좀 넘어가는 방향을 선택을 해야 근데 끊어서 할런지요? 넘어가는 것은 이게 넘어가는 것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윤현수 구단 그게 끊어가는 걸 생각했으면 애초부터 수적을 지켰어야 되는데 네, 셋, 지금 넷, 다섯, 유순이 캐스터가 여섯, 얘기하는 그 수를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홉. 네, 뭔가 중앙이 안녕치가 못하다고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젖혀서 한 발 더 강하게 끊어가는데요. 네. 마치 윤현석 구단 나 왕년은 잘 나갔던 사람이야 하고 얘기한 듯이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뭐 단도 치고 있는 한 수뿐이 넷, 없는 것 같이 다섯, 보이는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단도 치고 있는 한 수뿐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윤현석 구단은 이렇게 이윽게 되면은 이렇게 있게 되면요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끊는다면요? 탄도 치면 네. 나오고요. 이걸 두면 또 나오고 이걸 두면 또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젖히면은 따내면은 이걸 두고요. 여기는 나와도 마지막 하나 둘 여기는 셋, 나와도 이걸 이어버리면 그만이라고 다섯,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요. 네, 윤현석 구단 제가 아까 약간 무미건조한 저거 이 기풍이다고 얘기한 것이 네. 아 혹시 들렸을까요? 그런지도 몰라요. 네. 좀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아 거기 있는 수는 좋은 수네요. 지금 이렇게 느는 수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있는 수로서 이걸 이으면 이걸 늘고 올 때 지금 이거를 이으면요. 늘고 놀 때 이렇게 오게 되면은 핫집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얘기는 틀려지죠. 이건 정말 위험하겠어요. 네, 나오면 이렇게 막아가지고 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단수가 선수이기 다섯, 때문에 다음에 이런 식으로 늘고 올 때 이런 식으로만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끊어져 있는 모습이죠. 끊어져면 이렇게 늘어가지고 네. 여기는 들여다보면 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집이 한 집 이상은 나게 힘들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두 점을 포기했습니다. 뭐 윤현석 구단 제가 아까 약간 무미건조하다고 얘기한 건 근데 너무 나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무딘 칼날의 명검이라는 얘기는 사실상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옛날 그 일본 소설이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소설인데 이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이 소설이 둘, 있었거든요. 셋,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다섯, 아니요, 저는 여섯,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해서 이 일본 전국시대 때 아주 유명한 소설이거든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 항상 이 나무 목검을 가지고 상대의 이 진검을 상대하던 그 미야모토 무사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비교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래, 그 역사상 유래를 갖다가 좀 아시는 분들은 무딘 칼날의 명검 이런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구나 할 텐데 네. 그걸 모르는 분들은 보면은 다섯, 아니 세상에 여섯, 내가 이렇게 칼이 잘 됐는데 여덟, 왜 무딘 칼날의 명검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윤현석 선수가 중앙을 찔러가니까요. 네. 송일원 선수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옹스타진인가요? 지금 무엇인가요? 엄청 큰데요. 이거를 젖혀버리면은 뭐 그냥 이것이 다 들어갔거든요, 지금요. 이 사활이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한번 해볼까요? 이 네, 장면에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30초, 하나, 쉽게 둘, 젖혀버리게 되면은 셋. 다음은 이걸 둡니다. 다섯, 여섯, 여기는 이걸 두면은 일곱, 이걸 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두면은 이 모양은 이렇게 두고 나서
이렇게 두고 나서, 아니, 이렇게 두고 나서, 이렇게 오면은 거의 살아있어요. 이 단수가 선두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크게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은. 이거는 뭐 계산을 안 해봐도 될것 같이 보이는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초쳐서 먹겠죠. 네. 지금 송가령 선수 세상에 그렇게 젖혀서 잡는 수가 있었어 하고 말도 안 돼. 이거는 꿈이야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송가령 선수가 지금 이 마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지금 해석을 너무 적나라하게 집어넣은 것 같이 보이죠? 마지막 하나, 네, 좀 그냥 둘, 받아둘 걸 이렇게 셋, 좀 후회를 넷, 하는 모습이었던 것 다섯, 같은데요. 여섯, 지금 송가령 일곱, 선수는 이거를 지금 한 이런 정도 나와서 잡는 걸로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잡는 걸 상상도 못 했던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미쳤어 하면서. 뭐, 이제까지 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이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으면 이렇게 빠져버려가지고, 이렇게 둬가지고, 이것도 마지막 못 둬요. 하나. 이걸 두고 나서 올때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이건 다 살아있거든요? 이건 찔러봐야 놓고, 이거 두면은, 단두 치고, 따낼 때 이렇게 한칸 띄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 AI 승부 예측은 그렇게 큰 폭으로 벌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것은 여기에 벌은 마지막 것도 크다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둘, 같아요. 한번 셋, 집을 계산해 보기도 넷, 하겠습니다. 다섯, 네, 흙도 꽤나 10, 굴지 18, 않았을까 싶은데요. 18, 28, 29, 30, 32, 62집, 68집, 70집. 지금 100집도 70집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흑집은 지금 이걸 다 들어갔다 보면 둘레 10집. 여기 끊는 맛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마지막 하나, 끊는 맛은 잡혀서 둘, 없나요? 셋. 이건 이렇게 듣고 지켰다 본다면은 12. 이곳은 지금 30초. 하나, 둘, 건너가야 됩니다. 네. 100이 우세하긴 하는데 많이 우세한 건 아니네요. 네. 오히려 스코어는 흑 쪽을 가리키게 됐습니다. 네. 지금 흑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뭔가 수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잡히지 않았다고 좀 보고 있을까요? 네. 그런지도 몰라요. 네. 지금 이렇게 밀고 나오면은 마지막 하나, 여기도 뭐 이게 둘, 젖히면은 셋, 넷, 이거 다섯, 두면은 단두 치고 여섯, 나올 때 일곱, 좀 여덟, 무식하지만 이렇게 젖히는 수가 아홉. 있지 않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젖히는 수도 나오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끊어도 있고 이거 나오면은 이거 나오고 놓을 때 놓고 놓으면은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거 잡으면 역전이죠. 여기는 잡아봐야. 젖히면 다시 건너갔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건너갔으니까. 네, 엄청난 집이 들어갔거든요. 여기가 지금 잡힌 것이 아니다. 30초. 하나, 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셋, 같아요. 네. 넷, 실전 다섯, 선택은 여섯, 입구자였고요.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거긴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낸다 하더라도 여길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톤 빼면 역을 찝어가지고 타월이 걸리기 때문에 역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이걸 해놓겠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안 해놓으면은, 이거를 안 해놓으면은 여기 붙이는 수가 좀 기분 나빴거든요. 아까 이 돌이 없습니다. 여기 붙이는 수가 마지막 기분 하나, 나빴어요. 둘. 차단을 한다면 네, 네. 이렇게 차단하면 끊어버려가지고 아. 빠지면은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금 요거 공변 하나 비어있지만 한도 부족이죠. 네. 조인다더라도 저여가지고 그만이고, 네. 이걸로 이렇게 막는다 하더라도 뒤에서 이런 식으로 먹게 되면은 이거는 잡힌 모습이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윤현석 9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금 이 모양을 통과장 선수가 역수자로 왔는데요. 이렇게 네. 붙이면 어떻게 하죠? 아니, 여기서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하죠? 자, 윤현석 9단도 그 수순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젖히게 되면은 이게 젖히게 되면은 여기를 끊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하나, 놓으면은 둘, 단두를 치고 셋, 잊지는 넷, 못해요. 이어서 안 되니까 다섯, 따내야 되는데 여섯, 이때 일곱.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거 살아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쪽을 뚫리게 되면은 이거 사활은 엄청 큰데요. 이건 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두면은 이거 이어야 되면 이거 자동으로 죽었죠. 그리고 치받아 버리면은 되는데. 긴박한 장면을 맞았습니다. 윤현석 9단의 선택은 과연 어떤 수가 될까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신사와 숙녀의 대결. 30초. 하나, 둘, 셋. 숙녀 송혜령 여섯, 2단이 위기를 맞고 있는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바둑은 네, 윤현석 9단이 유리한 것만은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차이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송혜령 선수의 그 제스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현혹되면 또안 됩니다. 네. 지금 이 윤여선 선수의 그 바둑에서 이 정도면 됐겠다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조금 더 강하게 조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오늘 바둑의 흐름을 보면 이 백이 좀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하지만 송혜령 선수가 30초. 정말 잘 하나, 버티고 있는 것 둘,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여덟, 거기 찝으려고 아홉. 그러네. 잡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찝는 수가 더 좋을까요? 잡으면은 이쪽으로 잡으면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고 놓을 때 이렇게 두겠다는 것인가? 아, 버리겠다는 네, 뜻인가요? 놓으면 이렇게 붙이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버리는 마지막 거 외에는 하나, 답이 없어요, 둘, 지금요. 셋, 넷, 다섯. 이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좌석 실리 차이가 이큰 차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AI는 흙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왜 여기를 안 붙였죠? 여기를 왜안 붙였죠?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젖히면은 이렇게 끊었으면 되는데 놓을 때 이렇게 두면은 이거 있는 수는 없고 무조건 다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두게 되면은 마지막 역을 이으면 한 하나, 칸 띄어도 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조건 이걸 젖히게 되면 이걸 뚫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떨어졌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윤현석 9단은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일까요? 네,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형세를 한번 난 자세히 둘 보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뭐 일곱 나와야죠. 여덟 아홉 거기를 끊었다. 단수를 치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아래쪽 단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석점 단수. 네. 이 석점 네, 단수요. 그곳이요. 네. 지금 이거 단수 쳤을 때손 빼면 무조건 따는 게 거의 100% 선수거든요, 지금. 무조건 이거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30초. 네, 받아야 한다면.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결정을 하지를 않네요. 네. 이렇게 저치어에 나온 것보다 이렇게 나오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두는 것이. 지금 이렇게 저치는 것은 단수 쳐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놓고 나올 때 놓고 나올 때 굳자 마지막 가면은 하나, 놓고 둘, 막고 셋, 빠지고 넷, 이렇게 되는 다섯, 모양이거든요. 근데 여섯, 이거는 좀 일곱. 크게 들어갔어요, 지금요. 이렇게 좀 크게 들어갔어요. 네. 그렇다면 백은 왜 단수 교환을 하지 않았을까요? 단수 교환하면 아마 변화가 단수 쳐가지고 변화하는 걸 싫었다는 얘기죠. 지금 윤현석보다는 이걸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네, 그런 것 있군요. 같아요, 지금요. 윤현석 구단이 지금 계산해서는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일단 넷, 대국자가 다섯, 형세를 정확하게 보고 여섯, 있겠죠.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통회령 선수가 나오는 것과 젖히는 것에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자꾸 저렇게 저런 데 뒀는데 저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젖히든지 나오든지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 흑이 결정하는 모양이 아니고 백이 결정하는 모양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여기도 좋은 수가 됐어요. 지금 여기도 좋은 수가 됐어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오는 수도 선수입니다, 지금. 다음에 안 두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아니면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면 손을 빼도 그만이에요. 끊으면은 치고 나올 때 이렇게 막으면은 이렇게 두면 이렇게 굳자 가면 죽었습니다. 이렇게 굳자 가면요. 백이 잡히는 네, 이건 수를 그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선수로 방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바둑은 넷, 다섯, 지금 저 여섯, 굳자가 일곱, 제가 볼때 여덟. 이 바둑을 치면 마지막을 파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가령 선수는 어차피 바둑이 안 좋다고 자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백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AI가 하도 패턴을 주고 있어서 현재 형세를 정확하게 못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바둑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할 시간을 좀, 못 갖고 있죠, 지금요. 마지막 이제는 가질 하나, 수가 있습니다. 둘. 네, 그거는 뭔가요? 되게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가만히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점 잡히는 맛이 남잖아요. 이두 점은 지금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요. 30초. 하나, 둘, 이두 가치가 점은 적을까요? 그쵸, 네. 가치가 훨씬 적죠. 하나, 네, 이거 여섯, 뭐 일곱, 저희끼리 하는 여덟. 얘기로 잔돈입니다, 이제는요. 네. 물론 이제는 잔돈을 아껴야지만 충분히 된다는데 네, 한수한수 진행이 될 때마다 AI도 굉장히 헷갈리고 있나 봐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거기 둬야 되죠. 네. 이제는 제가 한번 여기 막는 걸로 보고 계산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세. 마지막 하나, 둘, 셋. 쉬운 셋, 쉬운 아홉. 79. 흑집이 79 정도 나왔는데 백집은 12. 30초. 하나. 72. 미세한데요? 72대 79이면 정말 미세한 차이인데요? 아니요. 72대 79이 아니고요. 저기 79 하는데 100집이 지금 한 70 정도 났거든요, 지금요? 네. 그러면 9 정도 지금 흙이 이겼다는 얘기인데 마지막 하나 둘. 자, 성희롱 선수가 다시 한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던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나니까 한 5집 정도에다가 여기 끊어먹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흙 쪽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AI도 흙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어느덧 56대 44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녀석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 녀석보다는 지금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약간은 오판입니다. 굉장히 알기 쉽게 정리를 했거든요. 네, 좀 굉장히 지금 바닥이 미세해요, 지금요. 네, 송혜롱 선수도 지금은 표정이 달라졌어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는 똑같이 16이고 여기도 오랍 28, 마지막 36, 하나, 36, 둘, 셋. 흙집은 79가 그대로인데 백집은 이걸 두고 이걸 두고 나면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이랬는데 지금 74대 79거든요. 그럼 다섯 집인데 지금 여기가 뜯어먹는 것이 있어요. 여기요. 이거하고 여기를 이으면 이걸 끊어먹게 되면은 여기가 세 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75 다섯 집에다가 세 집은 8집 정도. 흙이 제가 볼 때는 한 집 반 정도는 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 오히려 이제는 둘, 역전일까요? 셋, 네, 제가 볼 때는 흙이 한 집 반 정도 있는 다섯,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윤현석 선수가 지금 사태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이거 빨리 살려야 됩니다, 이거요. 지금 이거 살려야 돼요. 이거 살려야 돼요, 이거요. 이거 살리면은 상대도 이거 나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살릴 거거든요, 이것을. 네. 네, 선수가 되는 자리인가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 둬야 됩니다. 이거 두고 놓을 때 이거 둬야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이걸 다섯, 끊어 먹을 겁니다, 여섯, 이거를.
일곱, 아, 여기를 하나 여덟, 해놓고. 아홉. 네, 이거 해놓고. 이거 끊어먹을 거예요, 지금요. 그냥 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점이 끊기는 약점은 그대로인데요. 지금 이걸 왜안 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엄청나게 큰데, 이거요. 이거 끊어먹히게 되면은 무조건 졌어요. 윤영서 선수가 평사를 왔다가 계속 지금 낙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가 지금 거의 선수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를 살려놔야지만 나중에 이렇게 되는 맛도 좀 있거든요. 이렇게 뚫고 나오는 맛도 좀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두개 돼가지고 나중에 이거 끊어먹는 모습이 되면은, 이거 끊어먹는 모습이 되면 나중에 이렇게 올 때도 좀 찝찝해요. 이렇게 올 때도요. 여기를 올 때도. 여기를. 그러면 뚫고 나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거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그때 하나, 이렇게 해놓고 올 둘, 때 이렇게 두는 것이 셋, 좀 의미가 넷,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이거는 물론 이렇게 여섯, 되겠죠. 일곱, 이런 모습이 여덟. 되는데. 네, 지금. 네, 송혜라 선수는 계속해서 좀 형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고요. 지금 재계가로는 윤영선 선수가 지금 조금 힘든 것 같이 보이는데, 윤현석 선수가 유리한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정리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아, 거기가 컸죠. 네. 무조건 그거를 살려놨어야지만 뭔가가 됐는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는 뭐죠? 거기도 뭐 나와서 별로 끝내기야. 지금 빨리 여기를 둬야 돼요, 여기를요. 여기가 커요, 지금요. 지금 이거를 둬야 됩니다. 둬면은 이걸 둬놔야 돼요. 이거를 안 둬가지고 나중에 이거하고 이거 교환 당하게 되면요. 여기가 맷집이 되면 하나, 둘, 셋, 석집반 정도가 없어져요. 석집반 정도가 없어지면 일곱집 30초, 정도에 하나, 해당하는 둘, 곳이거든요. 셋, 네. 넷, 여기는 다섯, 끊어먹는 게 여섯, 6집짜리입니다, 지금. 일곱, 아, 여덟. 거기보다는 여기가 호구가 더 컸어요, 지금요. 네, 지금 이제는 희망이 거의 없어졌어요. 윤영서 선수가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지금 파악을 못했네요, 지금요. 아, 아쉽습니다. 네, 거의가 엄청 크거든요, 지금. 이거 되면 이거 뚫고 다 되거든요. 아까 이거를 해놓고 이렇게 막았으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 정도가 선수 다섯 집이 저거 되는 것인데.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동안에 큰 자리를 여기와 여기 두 군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네, 바둑은 전체적으로는 거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리가 되어가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모양은 똑같이 16집입니다.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쉬운 하나 예스 이런 다섯 이런 여섯 이런 일곱 이런 여섯 이런 여덟 하나 집이 81까지 났네요. 30초.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셋. 어느덧 여든 집을 넘겼고요. 열. 스물 한 스물 둘. 쉬운 하나. 이런 여섯. 어? 이런 여섯? 아까 백집 맥주라 그랬죠? 흑집 맥주라 그랬죠? 흑집이 여든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거든요. 어? 바둑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든 하나였는데. 비세한 상황인가요? 예. 둘, 넷, 다섯, 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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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마지막 하나 둘셋 이런 셋 이런 네 이런 다섯 이런 여섯 집 여섯 이런 여섯 집 여덟 이런 여섯 집하고 이거는 여기가 열여섯 집이었죠? 열여섯 집 확실하지? 열여섯 집이고 스물여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섯 서른한 73, 74, 75,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반일 승부 같은데요. AI는 뭐 흑이 확실하게 이겼다고 나와 있는데 그 차이가 정말 미미하군요. 네.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모양은 아닌 것 같은데. 네. AI는 판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변수가 적다고 판단을 하니까요. 네. 반집 승부여도 이러한 수치로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반집 승부인 건가요? 하나, 네, 지금 둘, 제가 볼 때는 셋, 그냥 넷, 흙이 반집 정도 다섯, 불과 있는 정도 이런 정도인 것 같이 보이는데 뭐 저런 형태다 하면 뭐 거의 끝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쪽은 단도치고 놓고 이거 두고 열여섯 스물넷 스물여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일곱 하나 30초 하나 둘 여섯 셋 다섯 일곱 여덟 하나 여든 하나, 여든 둘, 둘레, 열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하나. 자, 반집을 다투는 미세한 형태로 보입니다. 이런 넷. 이제부터는 넷. 끝내기 한 수 정말 넷. 중요한데요. 이런 다섯. 이런 다섯과 여든 둘. 일곱 집인데요. 30초. 흙이 반집 정도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흙이 반집 두텁다 이렇게 보고 있나 봅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이 수가 날카로운 수네요. 그런가요? 이거 네 이걸 찔러놓고 이렇게 해놨으면요. 네. 여기 갑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끊어놓고
끊어놓고 올 때 이걸 두게 되면 이 모양 될 때 여기가 선수가 되면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한다면요. 이런 모양이거나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 나오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결국 가이스를 네. 해야 되나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다 뒀다고 빨리빨리 두고 있는데요. 자, 윤현석 선수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떤 선수가 반집을 남기게 될까요? 자, 오늘 대국 정말 시종일관 미세한 수치를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반집으로 승부가 가려질 것 같은데요. 끝내기는 모두 정리가 네. 되었습니다. 마지막 공배를 흑이 메웠습니다. 네, 흑이 메웠습니다. 어느 지금 제 개가로는 그러면 흑이 한 집 반 정도 이겼다고 해야 할 정도인 것 같은데 대략 반집 승부였거든요. 네, 반집 승부만 지금 유연석 단이 반집을 이겼다는 얘기인데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자, 8집입니다. 네. 한 집 반, 네. 네, 흑이 한 집 반을 남기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역전은 없었죠.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송혜령 선수가 흑 한 집 반 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엎치락 뒤치락 계속 어려운 바둑이었는데요. 송혜령 선수가 결국에는 열세를 딛고 한 집 반을 남기게 됐습니다. 자, 윤현석 선수가 이 중앙 흑도를 잡았던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윤현석 선수가 형세를 낙관한 것 같이 보입니다. 아... 지금 제가 계속 윤현석 선수가 형세를 낙관할 처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낙관한 것 같이 보였대요. 일단 타점도 빨랐고 착수도 빨랐고 네.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이 우변에서의 그 처리가 너무 쉽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네, 좀 사석 작전을 통해서 좀 쉽게 정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그 두 점을 죽인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는 아무리 개가 해도 최소한 반집 정도는 크게 두터웠어요. 마지막 순간에 결국에는 이 한 집 반 차이가 났으니까요. 윤현석 선수가 사실 이 선수로 두 점을 살려놓을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 살려놓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랬다면 좀 승부가 바뀌었을까요? 제가 형세 판단 해본 걸로는 중앙을 주점을 먼저 살려놓고 두었으면은 어떻게 보나도 윤현석 구단이 그 지는 승부는 없었던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두 점이 잡히고 나서부터는 제가 계속 뭐 해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기는 승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반집 이상은 져 있었어요. 네. 네. AI 수치가 큰 폭으로 벌어지긴 했지만 사실 그 차이는 굉장히 적었던 것 같고요. 반면 이 송혜령 선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좀 불리한 순간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좀 잘 버텨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볼 때 그 송혜령 선수가 이 종반전에
이 비명에 가까운 이런 제스처가 몇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윤혁 선수가 너무 승부를 빨리 속단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두 선수 인터뷰가 준비되었다고 하니까요. 대국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송혜령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봐도 굉장히 어지러웠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좀 흐름, 네, 어땠나요? 일단 초반은 포석을 제가 사실 이 바둑 두기 전에 연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연구한 대로 잘 두었던 것 같은데 이제 중반에 제가 좀 대마가 몰리면서 조금 정신이 없어서 내 실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표정이나 제스처에서 좀 불리하다는 듯한 리액션이 꽤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아, 제가 중앙에 거기 그 부분 크게 끊기는 부분을 제가 못 봐가지고 네. 제가 아마 그것을 봤으면 중앙을 다 살리는 승부로 가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순간에요. 좀 승부가 다시 뒤집어졌다. 이렇게 느꼈던 시점이 좀 언제쯤일까요? 거의 마지막 끝내기에 제가 그두점 잡고 이제 하면서 좀 네, 역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우리 윤혁 선수에게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바둑 한번 스스로 한번 자평을 한다면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너무 실수가 많아가지고요. 근데 형세를 좀 낙관한 거 아닙니까? 윤혁 예, 선수가? 중앙의 흑도를 잡고는 좀 형세를 낙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형세 판단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때라도 좀그 정확하게 끝내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네. 지금 송가량 선수도 얘기했다시피 그 중앙에 두 점을 살리는 것이 일단 선수였는데 그걸 왜안 살려가지고 그걸 잡혀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승부가 좀 너무 힘들게 됐어요. 그거 살렸으면 지는 승부는 없었던 것 같이 근데 보이는데. 두 점을 살리게 되면 또 중앙 쪽에 뒷맛이 남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거기가 예, 지금 지켜야 된다고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랬군요. 그 전에 제가 흑이 날일자 했을 때 쌍립승글로 한 점을 때려냈으면 두 그렇죠. 점을 예, 네. 선수로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따내는 것이 맛이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거 안 따내는 바람에 또 찝혀가지고 다다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송혜령 선수가 나중에 끝내기 쪽에서 너무 우리 윤사원님을 너무 괴롭힌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송혜령 선수 오늘 대국하기 전에 좀 혹시 긴장이 좀 됐나요?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 그냥 긴장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 대국을 해서 굉장히 설렜는데요. 또 네. 그거랑 다르게 대국 내용은 되게 긴장한 것처럼 나왔네요. 근데 오늘 사실은 송혜령 선수가 몇 번의 그 아주 액션이 좋은 액션이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윤영선 선수가 이제는 대충 둬도 이겼구나 생각해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두다가 역전당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노린 건 아니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우리 윤영선 선수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한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네, 그 액션에 제가 조금 속은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이 있었죠. 네. 네, 윤현석 선수 좀 아쉽게 물러나게 됐는데요. 이제 남은 신사팀 선수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제가 조금 더 이겼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패하긴 했지만 이제 남은 선수들이 또 저희 팀도 강하기 때문에 예, 남은 선수들을 이제 믿고 저는 이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송혜령 선수 이제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뒤에 쟁쟁한 선수들이 남아 있기도 하고 이제 정말 더 편하게 재밌게 둘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두 선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희령 선수가 이 액션을 의도하지는 분명 않았던 것 같은데요. 윤현석 선수가 여기에 좀 말렸을까요? 예, 제가 아까 해설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 장면에서 아마 저 액션에서는 윤현 선수가 너무 쉽게 바둑을 판단한 것 같이 보이고, 이 중앙전에서도 역시 그 두터크 둔다고 둔 것이 아니고, 따낼 때는 빵빵 따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걸 안 따내는 바람에 이리 집히고 저리 네. 집히고 해가지고, 사실 끝내기 쪽에서 보면은 송혜령 선수가 너무 잘 뒀지만 또 윤혁 선수가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너무 좀 나약하게 좀둔 면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윤혁 선수가 일단은 뭐
본인이 일단 최소한 1등을 했기 때문에 할 도리는 했습니다. 이제 남원 선수가 좀 잘해줘야겠죠. 네, 신사팀이 따라오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숙녀팀이 승리하면서 다시 한번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대국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